1 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하이. 모두 하이. 모두 저에게 하이라고 인사를 해주고 있네요. 저는 지금 광주대에 와 있어요.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굉장히 예쁜 룩을 입었습니다. 예쁜 룩과 뭐랄까? 이거 뭐죠? 가터벨트? 가터벨트 so hot. 가터벨트 so sexy. 미쳤나봐. 재수없다. 아무튼 우리 또 안무팀 식구들과 요즘에 이렇게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정말 즐거워서 다음 앨범에 대한 영감을 요즘 많이 받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음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음악을 이제 열심히 만들어볼까 합니다. 너무 좋아. 약간 예술의 그런 영감을 딱 받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딱 그 느낌이 왔을 때 가슴이 굉장히 벅차고 두근두근 거리면서도 흥분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민영?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지? 거기도 가면? 거기로 가면? 가까워? 응, 젊어. 이쪽이 없나 봐요. 이쪽이 젊어. 아, 프레쉬를 켜줘야 되나? 아, 예뻐졌어. 예뻐졌어. 오늘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실 예정인가요? 오늘은 어떤 컨셉인가요? 오늘 고장 났다. 오늘 하는데 오늘 자꾸 왜 거기 대쪽을 왜 만지죠? 배를 왜 자꾸 긁으시는 거죠? 모르세요. 긴장하면 모르세요. 배를 굉장히 많이 만져요. 와, 진짜 귀엽다, 그거. 아, 뭐야. 오늘. 아, 저도 한번 나중에 해봐야겠어요. 밖에서 오늘. 이렇게 민망할 때나 긴장할 때 한번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풀릴 것 같아요. 오늘 어떤 퍼포먼스 보여주실 건가요? 아, 여기에요? 아, 오늘 언니를 따라서 저는 오늘 섹시한 컨셉으로 잡았어요. 저희도 섹시로 가보겠습니다, 언니. 언니를 따라서 맞춰 그냥 그대들도 온가요? 저희도 오늘 섹시 컨셉으로 왔어요. 말만 해도 섹시. 뭐야, 진짜 얘는 말만 해도 섹시해. 아니, 아까 의자에서 스트레칭 하는 거. 얘 주목받으면 엄청 부끄러워하잖아. 부끄러워, 이런 거. 맞아. 그래서 언니가 계속 오늘. 맞아. 오케이. 그래서 있었던 얘기 해주세요. 궁금해요. 아니, 약간 의자에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러고 막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는 각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 아니 너무 섹시해가지고 진짜 역시. 아닙니다. 근데 막내예요. 막내인데 제일 섹시해요.
막둥이 섹시해. 막둥이 섹시. 맞지 않나요? 핫하네요. 핫하네요. 한 번 더 말해주세요. 막둥이 섹시하다. 아, 이게 앞에 가려졌구나. 여러분들, 요즘에는 스트레치 할 때 막 이렇게 이거 잡고 이렇게 이상한데? 이상하잖아. 이렇게가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대. 옆으로. 네, 언니처럼. 섹시하지 않은데? 너 뭐야? 너 왜 나한테 잘못된 정보 줬어? 이렇게? 아무튼 섹시하게 해야 돼요. 오늘은. 왜냐면 오늘은 섹시하게 무대를 할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광주대학교에 저기 진짜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빨리 뛰어내리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제 시간은 아직 한 30분 정도 더. 겨드랑이 사과 10초 냄새 난대요. 겨드랑이 지금 겨드랑이 사과 10초 냄새 안 나. 향수 많이 많이. 여러분들 빨리 뛰어내리고 싶지만 30분이나 기다려야 돼서 그게 조금 슬프고요. 광주 너무 멀다고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러 오는데 신기하게 오늘 진짜 안 멀지 않았어? 맞아요. 엄청 금방 왔어. 차도 안 막혀. 슉 진짜 오늘 슉 왔어요. 엄청 멀다 그런 느낌 하나도 안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의상을 입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예쁘게 보여드리고. 아, 생일이라고 아코 생일 축하해요. 쭉 생일 축하합니다. 굉장히 섹시한 음악이 나오고 있어. 오늘 우리야 무드가 맞는군. 이런 음악이 나오고 있어. 저기 친구가 되잖아. 여기 앞에. 섹시한 무대, 섹시한 친구들 이라고 댓글 달아주셨어.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손 흔들어. 영만 어딨지? 나 가야 돼? 아, 저 가야 된대요. 여러분들, 안녕! 아,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같이 이렇게 영상통화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빨리 나가봐.